잠깐만요. 많이 갖고 왔네. 맞네요. 이게 갖고 왔어. 칼국수 이렇게 하네. 칼국수요? 오빠 누나 칼국수를 아니야? 이렇게 해요. 수제비도 아니고. 칼 들고 계시다고 칼국수 김치 얘기하시죠? 만들 때 그 무, 무 자를 두고. 약간 좀 불하고 승부욕 생겼어. 여기 잠깐 손으로 만드세요. 형 조금 화나셨죠 지금? 어? 화나셨고. 어? 하나 서 오빠 좀 쉬었다 뭐? 하세요. 여기 많으니까. 아니 눈으로 쳤어. 너무 아프네. 이거 그거 안 봤지? 다시 시작. 여기 이름이랑 거 어울리시는 거 같은데요? 야수로? 야수 어울려. 완전 어울려. 아 야수로 추. 야수로 추. 야수로 추. 카메라도 타겠어요. 와! 자, 불도 지피셨으니까 네.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는 먹는 것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식으로. 이게 다 오늘 안 먹어도 되죠? 어떠세요? 부침해? 네? 운동선수 잡아서 라면 먹으라고? 좋아 좋아 좋아. 와 멋지네. 이런 그 라면 같은 건 10년 정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거 10년 만에 먹으면 네.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이야. 네. 그래도 나름 냄비도 주시고 물도 주셨으니까. 그래 그. 어 그거 근데 또 빠지면 안돼 그 조그마한 거 받친 거였대. 뭐야 이거? 왜 똑같다. 오 좋아. 오 김치 대박이야 대박. 오 오케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형 담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10년 전에